내가 만들었어. 진짜? 우리 잘 들려? 안녕하세요. 지아 언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언니가 이제 40살이 됐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동안 정말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언니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언니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고 기도할게. 좋은 하루 되고 생일 잘 보내길 바래. 사랑해. 사랑하는 딸 우리 김지혜에게 우리 지혜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지혜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큰딸에게 붙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우리 지혜 이름을 불러서 온 가족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또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더욱더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또 남편에게도 좋은 엄마가 이제까지 되어왔지만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딸로 올해는 더 발전하기를 엄마는 간절히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함께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또 주님의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의 그 40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다. 생일 축하해 우리 누나. 지혜야, 40세 생일을 축하한다.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와서 그리고 오늘같이 좋은 날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 그래, 우리 인기하고 결혼해가지고 10년 넘도록 애들 잘 키우고 믿음으로 잘 지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예빈이 아팠는데도 참 그래도 어경보고 잘 응원하고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하고 저희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건강하고 누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바라면서 진짜 80%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혜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지혜처럼 생일 너무 축하드리며 지금 생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행복한 그런 소식이고 생일에도 즐겁게 보내시고 많은 많은 행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with your family. Sorry we can't be there to celebrate together, but hope to see you guys soon. See ya. Happy birthday. Love you. Bye. Bye. Say cheerio. Wish you well. Thank you. Oh, yeah.